베트남하고 코리아가 경제협력 30주년을 기념하여서 KVECC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성함하고 본인 소개 좀. 이름은 권재행이라 합니다. 네네. 네, 회사 일은 원래 한국 다문화재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기업들이 사업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KVECC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은 꽉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출하기 상당히 힘든 나라거든요. 사회적인 네, 내용도 그렇고 대표님께서 주로 구체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은 이제 법적인 테두리는 정해져 있지만 경제협력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없는 거는 어떤 소스도 만들어주지 않고 잘 협력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관계가 있으면은 또 이제 약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보다 더 확실한 네, 우리 대표님만의 네, 유연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희 KVECC를 통해서 K기업의 모든 기업인들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무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 마켓, 대형 마켓 네,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마켓 브릿지의 의뢰를 받아서 3만 평에서 1만 평 이상의 이제 대형 슈퍼를 만든다고 조성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안장성, 동탑성, 이제 롱안성 이렇게 다 이제 성장들이나 경제위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일단은 안장성하고 여기 롱안성 쪽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 준비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정부와 뭐 일반인 민간인들도 풀지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공상당이다 보니까 이제 인민위원회나 이제 그다음에 경제인들을 하고 같이 해서 소도시에서 풀 수 있는 거 풀고. 나머지는 다 하노이에서 해서 풀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평택과 경기도는 대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아졌고요. 전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K기업부가 나서서 중간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K기업부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리고 스타트 기업들이 이렇게 매칭해서 프랜차이즘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 대형 마켓이나 그리고 빈그룹사나 많은 유통 라인을 우리 대표님께 도와주실 거죠? 네, 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뭐 사회주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속적인 유통을 계속 무역을 해주고 계시고요. 뭐 하나를 맡으시면 끝까지 또 신뢰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베트남에서도 유명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유명하십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기관장들하고도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PR부도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KT 후보가 오히려 저보다는 행정적으로는 강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 몸으로 뛰는 건 자신 있으니까 이제 네. 베트남의 중추적인 역할을 KT 후보가 맡아서 잘 행정적으로 잘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베트남만 이제 10년 간의 약속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어린이 도끼를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좋은 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KT 후보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서 후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같이 협업하면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